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지금 두 번째 임합니다. 첫 번째 임할 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의 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은 은혜의 고래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빠치웁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바로 다시 배없는 그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서원을 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바로 니느웨 땅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렇게 토해낸 이후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하신 그 말씀 역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여기서 첫 번째 일어나, 두 번째 니느웨로 가서, 그 다음에 선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첫 말씀이 임한 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빛이 있으라 한 것과 같이 우리 심령에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빛으로 임하니까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은 흑암과 빛의 관계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원래가 무엇이 있었냐? 흑암과 공고와 혼돈된 심령으로 가득했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는 homeless, 뭔가 형태가 없다라고 표현되죠. 형태가 없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그거를 어떤 형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지음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떤 형상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죄인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이제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입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낳았다는 얘기는 죄인의 형상을 입고 낳았는데 그가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갇혀져 있는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심령 좁혀 깊숙하게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임해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 믿는다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까지 임해야 되냐면 심령 100% 깊숙한 곳까지 임해요. 그렇게 된 상태가 천국이 임한 상태고 그렇게 된 상태가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빛이 계속 깊숙한 곳까지 임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가 관념적으로 여기까지만 믿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그렇다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이래요. 여기서 안 돼요 소리 하시는 분들은 흑암이 아직 여기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함과 동시에 빛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더라.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심령에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어둠을 따라가는 우리가 정욕의 사람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말씀의 순정함에 따라가기 싫어요. 그렇죠? 주여 믿습니다. 나 주님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근심 걱정 또는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어떤 욕심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 주님 아시죠?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이 아시잖아요. 사랑이시니까. 참 사랑이란 단어 잘 갖다 붙여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너무나 잘하시니까 그러면서 싹 비껴가. 여기다가 뭘 포함해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비껴가면서 주님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말티아예요. 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간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관역은 이거다라고 말했는데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구원의 길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나한테 무리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사랑의 하나님 좀 아시죠? 그리고 내 생각을 딱 담아서 이렇게 빗나가는 거.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끝은 아주 다른 길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담아서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관역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해서 갈 때는 시작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끝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 이거를 하말티아라 말이에요. 죄다. 죄라는 단어예요. 뭐가 죄예요? 관역이 삐뚤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삐뚤어진 게 죄예요. 다시 쓰러간 요나는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었어요. 합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도 합당한 이유를 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듯이 정말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거기에 어떤 이유도 토도 달 수가 없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것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라 했을 때 내가 안 하고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죄인 거예요. 다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 내가 하고 하라 그런 거 안 했어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요나도 이해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간 그 길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잘못 간 길을 그래 내가 알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용납한다는 말이 아니라 풍랑을 일으켜서 그로하여금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대로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잘못 간 죄의 길에 섰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시스라는 배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과 내 의로 나아갔던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 가는 거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싫고 좋고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지키라고 준 거죠. 근데 법은 왜 지키라고 해요? 우리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하려고 법을 준 건가요? 아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준 게 법이에요.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너무 바빠 그래서 빨간불에 나 가야겠어 그리고 그냥 샹 지나가면 충돌.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지만 그 법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준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지 이 법을 잘 못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걸 지킬 수 없는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해요. 우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법을 주셨느냐 하면 바로 그 율법을 지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더 이상 그에게 사망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부터 건지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준 그 자유를 누리라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스의 배에서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고래배 속에 들어간 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큰 물고기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질 때는 죄값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도 율법을 어기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른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죽음에 던져지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죽음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요나를 그 은혜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하니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회개한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물세례 받는다라고 일명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세례, 의식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의 세례인 물세례와 또한 성령을 받고 또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물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고넬료는 성령을 먼저 받고 물세례 나중에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라는 의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침례라고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의 연합이 이루어지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물세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일어선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물세례 받은 자예요. 교회에서 의식의 세례로 1년 다니니까 물세례 준 거 나 그거 받았어. 그래서 난 물세례 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물세례 받았어도 진정한 물세례 안 받으신 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정한 물세례 받아야 돼요. 진정한 물세례는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갔어요.
죽다예요. 들어가다, 물속에 잠기다, 완전히 잠기는데 이게 뭐에 대해서 잠기냐면 요단강 물에 잠긴 거, 이것은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사도바리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관계 없는 자란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던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두려워서 늘 떨고 그래서 나는 어둠에 잡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어둠에 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두려워 이러고서 하는 게 뭐예요? 어둠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더 이상 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의로워져서 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더 이상 사단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사단이 나에게 치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 몰라? 꺼져?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가 다 무릎꿇었으니까 사단이 막 두려운 모습으로 나한테 막 달겨들려고 해도 꺼져 그러면 그냥 푸르륵 하고 도망가요.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아주 신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신나는 거 경험해야 돼요. 내게 뭔가 뿔뚝뿔뚝 화가 나서 막 올라와. 나는 너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서는 오직 기쁨만 있는 거야. 그래 꺼져.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그 어두움의 감정, 또 불안, 뭐는 두려움, 이게 다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세요. 그러면 그냥 순간에 없어져요. 분이 올라오다 순간에 없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 두려움이 막 오다가 순간에 없어지는 거 경험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것들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만에 속해 있고 그것들은 나한테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빛이니까. 빛을 이렇게 불켜놨는데 어둠이 여기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래서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회개한 심령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우리 39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두 번째 보내신 게 성령님이죠.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물 세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는 그 보좌에서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물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전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하늘의 권세가 천국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임한 거예요. 아멘.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거 상관없이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고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통째로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절대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완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 주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것은 곧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게 해서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요나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회개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준 게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토해냈어요. 무엇이 토해졌을까요? 우리 심령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토해지는 역사는 그냥 요나가 고래뱃속에서 나왔대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다라방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나아가서 다른 언어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더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입으로 토해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전도 못해요. 그러면 무릎 꿇고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종이쪽지 갖다가 그냥 나누는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혹 가끔 그걸 읽고 그래도 어느 날 정말 좌절 가운데 있다가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순종한 만큼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만큼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충만해진 만큼 권세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 좋아하시죠? 근데 이 영권 갖고 싶어서 은사 받기 원해요. 그런데 은사가 영권이 아닙니다. 정말 영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을 때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게 물세례에 내가 죽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내게 그 다음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말하게 하시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생각이 나요. 사람 따라 나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져요. 오, 몰랐는데? 전 이 간증을 저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 입에서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나? 은혜는 분명히 받는데 돌았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꺼내 쓰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맞네요. 말씀이요. 탁 생각이 난대요. 야 신기하다. 탁 생각이 나고 탁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야 진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신다.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하는 동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 다른 방언도 저들이 말하더라 할 때 그 방언이 무슨 다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말로 막 다르게 말하니까 그들이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각각 성령이 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왜? 주님이 알아듣게 하시니까. 주님이 알아듣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고 11절 말씀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받고 싶고 구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을 계속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토해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요나가 고렙에 속에서 토해져서 나와서 그가 한 일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서 토해지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전에는 나만 조용히 믿어야지 조용히 믿어야지 이랬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입이 근질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말하다 보니까 저보고 전도사 하시지 그러세요. 집사 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은혜로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토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전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아주 많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 것 이상 더 가까울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야고보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 결국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얘기가 마귀와 멀어지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게 물세례 받은 거죠.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아니하면서 난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거듭난지 안 받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인가? 주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데 내가 내 의가 나한테 얼마만큼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러면 교만한 자예요. 그 교만한 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닌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회개한 심령,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은 심령,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복종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어둠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겸손해진 내 심령에 임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교만이 없어져야지만 겸손이 오는 것이고, 겸손이 와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권세를 줘서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고 주님이 율법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그 죄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 마귀를 대적하는 바로 겸손해지는 회개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막 부르짖으면서 이 마음은 컬컬하고 답답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왜 이 안에 컬컬하고 답답하냐.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좌정하고 나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왜 심령이 메마르고 힘들어지느냐. 벌써 내가 많이 주인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높아져 있는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증거할 때 무엇을 깨닫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겠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 방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예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신유의 은사를 말하게 하고 이런 어떤 은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요. 진정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알아지니까 은혜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은혜가 너무 귀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알아지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세상 것을 가치 없이 버리게 되어지더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 이전에 내가 귀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얼만큼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잘 믿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지를 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더 내게 임하고 더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알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달아 알게,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해주고, 또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더라. 아멘. 은혜를 가끔 경험이 아니에요. 어쩌다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니까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행한다는 건 에녹이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에녹이 여호와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다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충만할 때 휴거할 수 있어요? 생명이 충만할 때 휴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휴거하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모든 일에나 행함이 다 주로 말미암다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꿈도 못 꿀 일, 정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저한테 늘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내가 모든 일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집회를 오던 선교를 가던 그걸 경험해요. 뭘 경험하는 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아멘. 제가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주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지를 보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 하신 대로 그분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회개한 심령에 반드시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고 우리 단 하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이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만큼 성령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순종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를 하면 오는 수지가 네가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은사를 받으리라가 아니라 아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그러니까 영권이 충만. 주님 안에서 이 영권이 오면 인권도 따라와요. 왜?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삼게끔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물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돈으로 뭔가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나타내야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영권이 생기면 인권과 물권이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내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 그래서 이 성령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서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인정이 되세요? 어떻게 인정이 되세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 제가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이건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대체 뭘로 알겠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들을 시험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닌가를 잘 시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시험해? 말씀을 모르면 전부 영적 소경인데 뭘로 분별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을 눈을 떠서 분별하게 해줘요. 말씀이 눈을 떠서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왜 이단에 끌려갈게요? 목사들이 틀린 설교를 하는데도 왜 아멘 아멘 하고 앉는데요?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안 읽으세요? 정말 성경들 안 읽으세요? 어쩜 그렇게 즐기게 안 읽으시는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아시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거 믿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해요. 밥은 열심히 30세 때 먹고 중간에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서 왜 내 영의 사람은 밥을 안 먹여 굶겨서 죽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건 육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육의 사람은 요새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 산다고 합시다. 아니면 더 살아서 120세 산다고 합시다. 그래도 끝이에요. 하지만 영의 사람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이로 만들어 놓고 도무지 여기서 자라지를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 3살에서 5살 사이에 놀고 있는 사람의 수가 거반.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는 건 20세가 넘는 건 군사예요. 군사.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죠. 20세 이상만 군인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을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말씀 먹고 자라십시오. 이 말씀 먹고 자랄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뽑아낼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자라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입으면 우리가 권능을 입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권능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입으로 토해내서 선포하면서 나는 증인이 되어지고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토해낸 요나가 바로 이제 성령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주가 되심을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그만큼 역사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깨달아지고 마음 안에서 아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겠구나 싶은 거 우리 이 시간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 입에서 토해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